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유치를 놓고 군위에 이어 의성이 촉구 성명을 발표하면서 두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달 중으로 입지 선정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합신공항 의성군 유치위원회는 의성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통합신공항 이전지에 조속한 선정을 촉구했습니다. 의성군 유치위는 성명에서 지난 1월 주민투표를 통해 의성 비안 군위 소보가 사실상 이전지로 확정됐지만 5개월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국방부가 공동 후보지를 이전지로 결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성 군민과 군위 군민이 참여하여 합의한 숙이형 시민의견 조사와 주민투표 결과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후보 단독 유치를 추진 중인 군위군에 대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상생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에둘러 비판했는데 그동안 말을 아꼈던 의성군수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드시 우리 비안과 소모에 통합신공항이 들어와서 의성군의 미래와 또 군위군 대구 경북의 발전에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의성에 앞서 지난달 성명을 발표한 군위군 유치위원회는 이전지 결정에 어떤 타협이나 협상도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주민투표에서 주민 70% 이상이 우보를 찬성해 법과 원칙에 따라 우보 단독 유치를 결정한 것이라며 공동후보지 선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보하라는 것은 그럼 군위군이 우리나라의 특별법을 위반하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법을 위반하라고 종용하는 국방부라 정치인들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국방부가 이달 중으로 지역 의견을 듣고 입지 선정과 관련해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 어떤 결정이 나오든 지역 민심 분열이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이웃지간인 의성과 군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조속히 이전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서원진입니다.